우리나라 예산은 다른 말로 붙이면 도둑놈 예산이에요. 먼저 본 놈들이 힘센 놈이 다 가져가는 예산이에요. 무슨 말인지 알죠? 나는 수리에 밝아서 다 알고 있어요. 얼마나 도둑질을 해 나가는지 다 알고 있어요. 뭐 성인지 예산이 32조. 그런데 거기서 나도 8억 4,200을 받았어. 이 미친 그 돈을 왜 줘 나한테? 맞아 맞아. 예산 가지고 장난하고 있다니까 이 민족이. 아니 내가 국회의원들 내보냈는데 그 8억 4,200 없다고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 안 하겠습니까? 아, 우리가 국회의원 되겠다고 나가는데 왜 나라에서 돈을 줘? 맞아 맞아. 여야에는 500억을 줬대. 500억을. 그런데 그 도 예산이 성인지 예산이야. 남녀 평등을 위해서 쓰는 거래. 아주 여자 후보를 77명을 했으니까 주는 거야. 나는 여자 후보가 77명인지도 몰랐어. 맞죠? 그러니까 우리 정치가 썩었다는 거 알겠죠? 왜 8억 4,200을 허경영한테 줍니까? 어느 날 갑자기 통장에 8억 4,200이 다 꽂혀 있어. 보낸다는 말 한마디가 없었어. 뭐 때문에 선관위에서 돈을 준다는 이유 한마디가 없었어. 공문 한 장도 없었어. 그냥 통장에 돈이 8억 4,200이 다 꽂혀 있어. 당대표 통장에. 이 뭐하는 나라야 이게. 없는 사람들 논아줘야 될 국민에게 줘야 될 배당금이야. 맞아 맞아요. 아 내가 그거 안 받겠다고 돌려주겠다 보니까 선거법 위반이래. 어? 자기들은 그걸 다시 돌려받을 권리가 없대. 어? 집어넣으면 둘 다 권리인데. 맞아 맞아요. 그래서 내가 후보들한테 여성들한테 100% 논아줘버렸죠? 처음에 논아 돌려주겠다고 싸우다가 안 되겠어. 그 여성들한테 안 주면 법에 걸린대. 응? 그 여성들한테 쫙 남자 후보들한테 주면 안 된대. 그러면 이런 성인지 예산이 말이 됩니까? 안 돼요. 그럼 성인지 예산은 이렇다 치자. 32조가 우리나라 국방 예산과 맞먹는 돈이에요. 맞아, 맞아. 근데 그 돈을 누가 쓰냐? 야금야금 회식비용으로 다 나가는 돈이야. 판공비로 다 깨져나가. 나는 대통령 되면 판공비 다 없앱니다. 공무원들 판공비 없애요. 1억 주죠? 월 150만 원 주죠? 노인들 220씩 주죠? 지상 낙원이 코앞에 와 있어.